안녕하십니까. 검은별입니다. 예, 오늘 도착한 게임은 PS4 앤썸입니다. 예, 오늘 발매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원래 앤썸 같은 경우에 제가 게임 사는 게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게임 사는 게임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은 제 채널이 지금은 잠깐 크라프트베르크 스팀팩 때문에 아트가 변해 있는데 원래 채널 아트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무도 안 보는 게임, 오면 잠 오는 게임, 그다음에 망게임 지향 채널인데 자 그중 아마 망게임을 담당하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요일에 한번 앤썸으로 방송을 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앤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본품이고요. 예. 자, 보시면은, 예, 15세 이용가 일렉트로닉 아츠. 네, 스크린샷 같은 게 찍혀져 있고요. 예, 뭐, 풀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는 제가 이제 예약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예약 구매 특전이 있고요. 여기 뭐 그 쿠폰 번호가 있어서 제가 일단 가렸고요. 예, 이런 문구가 있네요. 앤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이오웨어는 모험, 갈등, 우정으로 가득한 세계를 만들어 여러분의 이야기의 영웅이 될 수 있게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혼자일 때도 강하지만 함께일 때도 강하다고 하네요. 앤썸 팀이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앤썸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밑에서 고양이가 뽀스락거리는데 그거는 택배 상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약으로 구매를 하면은 요런 게 딸려왔는데 예,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케이스, 철 케이스라 예, 요런 이게 아마 불을 끄면은 제가 알기로는 야광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꺼보겠습니다. 뭔가 강력한 야광은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은은한 야광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야광을 느끼긴 했는데 집에 불을 다 끄고 한번 저 혼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줬는데 아마 이거는 엽서일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이거 냉장고 접착하는 그런 자석 성분이 있는 그림 일러스트 같습니다.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석 냉장고에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친구도 있네요. 노란 친구, 노란 친구가 이렇게 있고 빨간 친구, 초록색 친구. 저 개인적으로 초록색 친구가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얘는 보라색 친구. 요거는 퀄리티가 좀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앤썸 잘 살펴봤고요. 예, 일요일에 제가 한번 게임을 해서 어떤 게임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